지금 케이코 이제 하러 일본에 도착을 했고요. 저희 첫 해외 스케줄이라고 엄청 신났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어제 잠을 못 잤어요. 저도 잠이 안 나요. 저희는 화이팅해서 멋진 모델을 보여줍시다. 그럽시다. 케이코 화이팅하고 보낼까요? 케이코 화이팅. 아니 화이팅. 나 이거 할래. 뭐야 뭐야 무슨 나 로 케이코 아니 왜 알았어 알았어 크로스 네. 나 로 케이코 크로스 아니 화이팅 하잖아요. 아 안 돼. 나 로 케이코 화이팅. 귀여워. 뿅 뿅. 진짜 처음으로 일본 팬분들이 계셔가지고 기분이 정말 설레고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. 얼른 보고 싶어요. 저도 얼른 봐요 여러분. 얼른 봐요 우리 언니. 도착시마스. 데뷔한 지 두 달 만에 케이콘을 오게 됐는데 너무 신인이라서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제 다른 선배님들과 같이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열심히 할 테니까 일본 팬 여러분들도 많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케이코 무대 화이팅 합시다. 그러면 이마마데, 시연, 상현, 크리스타, 빠바이. 빠바이. 저희가 일본을 그 언제 왔죠? 자켓 촬영 때 왔었는데요. 그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. 너무 들떴어요 지금. 맞아요. 애들 다. 그리고 어제 저희가 진정 정리하느라 많이 못 잤었는데 일어날 때부터 다들 막 너무 신난다고 잠도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무튼 저희 준비 많이 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. 저희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죠? 그럴게요. 일본 음식을 저희가 좋아해가지고 주카츠? 주카츠 먹어보고 싶어요. 나는 그거 라면. 라면 한 번만 먹어보자. 라면 진짜 한 일본에서 번만. 먹는 라면? 라면 한 번만 먹어보고. 나도 라면도 좋지만 난 아무거나 좀 먹고 싶네요. 저 일본 편의점도 좀 좋아해가지고. 뭐야 이러면서 메론 빵 먹어요. 메론 맛이 나네. 쓴맛이 진짜 맛있다. 네, 그럼 전 다음에 다른 먹방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. 저희는 지금 뭐하러 가고 있죠? 지금은 페이스북. 맞아. 바이오. 네, 저희 또 이따가 재밌는 일 있으면 카메라에 담으러 올 테니까요. 그때 동안 짠해. 가 그냥 가. 나 여기다가 원칠 쓴다. 페이스북장. I love you. 살라쿤. 여러분 드디어 페이스북 라이브가 끝나고 저희는 호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언니 재밌었나요?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통 아저씨 게임할 때 레나한테 이마 맞아서 너무 아팠어요. 지금 이거 있잖아요. 북불복 게임 이렇게 딱 집어넣고 통 튀어나오는 거 저랑 로한이랑 유한이랑 했는데 걸린 사람이 리얼 떡밥맞게 하려고 했거든요. 진짜 진심으로 떡밥을 때린다. 봐줘 이런 거 없다. 이런 거 해가지고 언니가 떡밥을 맞았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레나가 서운했던 생각을 하면서 서운한 거 없었는데? 제 인생에서 그런 데를 언제 가보겠어요. 이럴 테니까 가보는 거지. 먹고 내일 케이크 준비하러 얼른 자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저는 오늘 정말 신세계를 맛봤습니다. 왜냐면 회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. 거기 안에 먹을 것도 엄청 많고 그 음료수 냉장고가 한 몇 개 이렇게 있더라고요. 정말 너무 새로웠고 요즘 세상 좋다는 걸 또 한 번 더 느꼈고 내일 케이크 잘했으면 좋겠네요. 그쵸? 파이팅! 네. 이제 저희는 호텔로 갈 건데 시연이랑 제가 호텔 또 룸이잖아요? 옛날이고 그래가지고 함께 계속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내일은 케이콘 재팬인데 떨리지 않아요? 진짜 떨리기도 떨리고 아 이제 있을 거다. 자기가 다 결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
이야기